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엄청 힘든 시장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할지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분석하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폭락의 뇌관이 될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시장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대 매매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 추가 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인데 이제 신용을 써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더 커지실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시장에 더 충격파를 크게 계속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걱정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 그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뭐 나온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반대매매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422억의 이제 반대매매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반대매매는 이제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금,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매수하실 때 증거금이 40에서 이제 100% 되는데요. 네. 어차피 이거 중에 일부를 이제 그 금액을 쓰는 거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미수가 끝나는 날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납부 금액이 이제 미달된 금액이 이제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8월 21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수금 금액이 4,442억. 그러니까 8월 9일 날 이제 2,434억에 비해서 한 2천억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 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그 미수금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하루 이제 미수금 반대 매매가 이제 422억은 13년 만에 이제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뭐 그만큼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 미수금의 한 10% 정도가 이제 반대 매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에 이제 또 신용융자 금액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6조 6천억 정도로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하신 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월 말 대비로 해서 이제 2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좀 뇌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까 뭐 조금 화면에 잠시 나오긴 했지만 대형주도 우리나라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현금을 더 비중을 더 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네. 네, 만약 투자를 하신다라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아마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장이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반등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쩌면 현금이 가장 좋은데 만약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종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이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약 그 신용을 만약 많이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좀 적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용융자가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신용융자 비율이 한 10%가 넘는 종목들이 한 21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 잔고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 하락을 할 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 그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 뭐 반대 매매들이 나와서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선별화해서 아마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뭐 중장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